우리 왜 그래? 저희가 지금 얼굴형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능하신지. 진짜 이뻐. 아, 진짜 뭐라 그래? 친구들 중에 누가 더 해외여행 가서 입국 심사 받을 때 Where are you from? 이란 질문 받고 I'm fine, thank you, and you라고 대답하게 생겼어요. 콩을 사주세요. 저희 학교 다닐 때 태도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그렇지, 태도는 안 생각. 얼굴만 가지고. 진짜 옳지겠습니다. 저도요. 얘 둘 다야 둘 다 둘 다 둘 다. 나는 도망간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얼평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뭐 누가 더 예쁘냐 귀엽냐 이런 평범한 얼평이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더 수능으로 셀카 찍은 게 자기 얼굴인 줄 알고 있다가 남이 찍어준 사진 보고 자괴감 느끼고 강남 성형외과 박은숙 실장인 게 연락하게 생겼어요. 물총을 네. 두 개 다 드리죠. 와, 장전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우와. 아, 이제 와서 괜찮으세요라고 스노우는 제 얼굴이 아닌 걸로 얼평을 부탁드릴 건데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헬스장 3개월 100만 원어치 끊어놓고 3일 가고 안 가게 생겼는지 골라주셔야 돼요. 네? 야! 헬스 갑니다. 둘, 셋! 가만 숨을 저희가 지금 얼평 대결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예쁜지요? 아니 그건 저라서 어차피 할 필요 없고 둘 중에 누가 더 썸남이랑 카톡 하다가 답장 기다리다가 일 없어지면 피곤이! 하고 나가게 생겼는지. 둘 다요. 네? 둘 다라고요? 아, 네. 전 실제로 그랬고요. 낙서를 하는 게 벌칙이었거든요. 아. 그럼 둘 다 누가 더 초등학생 때 남자애들이 야 조폭 나누라! 라고 하면 더 뛰어가서 너네 잡히면 죽는다 하게 생겼어요. 아니 질문하자 이거 하는 라고 하게 생겼어요. 저는 올린 거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아까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 네, 너무 아니에요. 감사해가지고 네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지금 얼평을 둘이서 하고 있는데 혹시 평가 한번 가능하시죠? 얼평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둘 중에 누가 더 잠잘 때 이 안 갈고 3 갈게 생겼는지 혹은 4. 선물인데요. 이거 저희 사진이라고 그냥 이거라도 같이 가지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미안해 하지마 내가